님께서 한개 펜가에 감사드립니다. 1285번째 펜가입이시네요. 자, 파란색 칼라의 저그입니다. 아 뭐야, 파란색 칼라의 프로토스입니다. 바로 김지훈 선수가 7시고요. 자, 이마선은 빨간색의 박재혁 선수는 1시. 자, 자 맵은 블루스톰. 자, 이번에 김재원 선수가 블루스톰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자, 전 세트에서도 사실 김재원 선수가 거의 다 잡았다 싶을 그런 경기가, 물론 박재혁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상황만 놓고 따져보면 거의 질 수가 없었거든요. 입구도 봉쇄가 되고 있었고, 저글링 럴커라고 해봤자 몇 개 없었습니다. 게다가 본진에서 지어 짜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보틱스도 완성됐고 옵저버도 딱 나오기 1보 직전이었는데 그 타이밍을 미집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올인한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에 김재원이 맵도 초이스를 했고 또한 전세트를 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박재혁을 꺾어내서, 자,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려나가야만 합니다. 포지 지어준, 포지 올려주면서 바로 정찰 떠납니다. 오우, 자, 드론으로 막고 있어요. 아, 어차피 김재원 선수가 이번 경기를 잡아낸다면 마지막 3세트는 투온입니다. 오, 야하, 여기 미네랄 보여가지고 클릭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통과시켜서 갑니다. 그러면서 바일런 방해까지. 이야, 좋은데요. 자,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김재원 선수 좋습니다. 전세트와는 달리 말이죠. 물론 전세트도 분위기가 좋기는 했는데 단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아차하는 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좋은 페이스를 이끌어 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자기가 리듬 가져왔으면 그걸로 경기 끝내야죠. 자, 프로브. 자, 버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맵은 심시티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토스들이 좀 꺼려하는 전장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김재원이 어차피 여기서 2인용 맵이라서 반띵으로 흘러가면은 맵 자체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할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프로브 정찰 계속 유효하고요. 여기 중립 멀티까지도 추가적으로 멀티 가져가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미래에서 왔습니다. 다크드랍의 경기 끝납니다. 오, 저그전에서 다크템플러드랍. 예, 기대되네요. 자, 워낙에 일단 뭐 무난하고요. 아직까지 별다른 무언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자, 지켜봐야죠 이제 슬슬. 자, 이번 조 진출자 조 1위 연보성이고요. 그리고 탈락자는 현재 한두율 선수입니다. 여기서 2위와 3위, 그러니까 진출자와 탈락자가 가려질 텐데, 자, 유력한 진출 후보는 바로 김지현 선수겠습니다만 지금 컨디션이라든지 스코어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보면 박재혁 선수가 좀 더 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김재훈 선수 이번 경기는 무조건 잡아줘야 합니다. 자존심도 회복해야죠. 자, 앞마당 가스가 들어갑니다. 앞마당 가스 올라가면서 스타게이트까지. 자, 워프되는 모습. 질럿과 프로브 움직입니다. 자, 이 맵은 또 뭐 공중간의 거리도
뭐 지상 루트는 좀 약간 불편한 게 있지만 공중은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뭐 저그 같은 경우에는 테란전에서 뮤탈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셔닥보다는 뭐 커리 쪽을 가지 않을까. 뭐 커공발 같은 그런 무난한 테크보다는 뭐 커리 같은 테크를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질러 잘 막았어요. 자, 스파이어 올려주고요. 오 그냥 아돈 올려주네요. 다크 체제입니다. 다크 템플러. 자 이거는 결국 커닥 쪽이고요. 커세어 다크. 아 근데 잘 막는데요 이거? 박재욱 선수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자 커세어 다크 쪽. 네 커닥은 커세어 다크. 저 저거가 진짜 잘 막았죠. 그러면서 확인합니다. 자 오브로드 찢어주면서 테크 확인. 그쵸 일단 오브로드로 일단 상대방 오브로드 하나 잡아주면서 갑니다. 자 둘까지 떴어요 지금. 자 서킷전하고 좀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OATD라였거든요 박재혁이. 근데 이번에도 OATD랍니다. 서킷도 미멀먹기가 좀 유용한 맵이라서 그렇게 많이 선수들이 하는데 블루스톤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경기 그 빌드를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OATD라 질럿 그러면서 포토캐논까지도 자 올라갑니다. 아 히드라 센스 좋아요. 그럼 못 들어가죠. 지금 병력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맞춤식이라서 막을 것 같거든요. 게이트도 두 개에서 질러 뽑은 거라서 이 투 게이트 질러는 무난히 막죠. 아 이거 질러 다 잃어버리는데요. 아이고 이거 지금 결국 다크 템플러로 이득은 볼 수 있을까요? 질럿이 많이 잡힌 만큼 다크로스라도 이득을 봐야 되는데 전 세트 아니 그 지난번에 서킷전처럼 뭔가 좀 김재훈 선수가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만 합니다. 충분히 할만했거든요? 자 근데 다크가 일단 막는 쪽 그렇죠. 일단 히드라고 오고 있으니까 한방 막아야 되니까 오브로드 자르면서 시간 벌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하이트 블럭 아직 스톤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포토도 몇 개 없고 끝날 수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건데 자 위기입니다. 게이트도 이제야 막 늘리고 있는 김재원 선수거든요. 스톰! 스톰! 야 제대로 꽂혔어요. 제대로 꽂혔는데 한방 더! 하나 더! 야 막아됩니까? 근데 후속 이드라가 계속 달려오면은 자 과연 아 이거 오오 막나요? 막았어. 자 이런 후송 기닛이 중요합니다. 히드라가 계속 나오느냐? 아 GG! 올인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박재혁 선수가 GG를 선언을 하고요. 이번엔 김재원 선수가 경기를 가져갑니다. 야 이번에는 막풀 GG. 야 김재원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1대1 동점이 됩니다.